자, 두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만나보신 대로 HD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에 대한 신용등급 내용입니다. A등급을 받았습니까? 네, 이틀 전이죠. 지난 14일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HD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HD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서 이 지주사인 HD 현대그룹의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HD 현대건설기계는 중대형 굴착기나 휠로더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대주주인 HD 현대사이트솔루션은 회사의 지분 33.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종합기계제조회사로 건설기계나 엔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는 HD 현대사이트솔루션으로 회사 지분 3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모두 지주사인 HD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이고요. HD 현대사이트솔루션이 중간 지주회사로 있습니다. 네, 일단 북미 수요가 상당히 늘면서 이쪽 건설 기계 쪽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신용 등급도 상향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회사 신용 등급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죠. 네, 우선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 형제지간으로 볼 수 있는 두 회사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이익 창출력이 개선된 것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상향됐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HD 현대건설기계의 영업 누적 이익은 1,465억 원에서 2,304억 원으로 57% 상승했고 많이 늘었네요. 네, 인프라코어는 4,04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올랐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HD 현대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시장에서 국내 3위, 글로벌 중위권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해외 판매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국내를 비롯해 중국, 유럽, 북미 등 다양한 주요 판매 지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또 2021년 이후 중국 시장 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인도나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이 채굴 장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사의 사업 기반과 매출 규모가 확대돼 사업 안정성도 좋아졌습니다. 신평사들은 양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로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 사업 기반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우수한 사업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두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사업 내용도 개선되고 있는 점이 이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이유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신용등급 평가할 때 재무구조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두 회사는 최근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2021년 말 129.6%였던 부채 비율이 올해 9월 말 90.8%로 크게 감소했고요. 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부채 비율 역시 2021년 말 249.1%에서 올해 9월 말 156.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1년에 중국과 브라질의 법인 지분을 인수하면서 약 2,202억 원의 자금을 썼는데요. 이 과정에서 순차입금 규모가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2022년 산업차량 부문 양도대금 약 1,549억 원이 유입되면서 차입 부담이 완화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적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네요. 돈을 많이 버니까 재무구조도 안정이 되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차입금이 말 그대로 네. 빌린 돈인데요. 차입금 규모가 클수록 기업이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최근 이 양사는
차입금이 줄어들면서 재무 부담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HD현대건설기계는 올해 들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됐고 매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울산 공장 선진화 등 투자자금 소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역시 국내외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은 개선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평사들은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크레딧 시장에서는 두 회사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갖추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나아진 이익 창출력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건설기계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로 HD 현대 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 신용등급 상향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